지금 저희 프로젝트에 일단은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적용을 시켜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퍼블릭 보이드 익스큐트고요. 여기 이미지 컨트롤러입니다. 노티스 컨트롤러도 퍼블릭 보이드 익스큐트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메인에도 여기 보면 공지사항 이미지 게시판 질문 답변 회원 관리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퍼블릭 보이드 익스큐트 메소드를 만든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내용이 틀리네. 안에 내용이 조금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만들면 좋다? 수상으로 만들면 좋다. 수상. 되셨나요? 근데 얘가 투상 딸랑 하나예요. 투상. 메소드 한 개, 딸랑 한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투상 메소드 딸랑 한개 만들고 처리해라라고 실행해라라고 한개 만들어줘야 돼요. 실행하세요 하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세요라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때 실행하세요라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때 저희가 이게 추상 메소드에 해당되는 내용만 존재한다면 추상 클래스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추상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잠바에는 그 추상 클래스도 있는데 전부 다 추상 메소드나 또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소드나 아니면은 파이널 변수 같은 거, 값이 변하지 않는 파이널 변수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8장에 나옵니다. 8장. 8장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추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추상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추상에 해당되는 메소드밖에 없어. 이런 메소드만 존재해. 아시겠죠? 요거 실행하는 메소드를 한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실행하자 뭐그 이미지 컨트롤러 실행하자. 그러면 이미지 컨트롤러 뉴에 생성한 다음에 넣어주면 실행되는 메소드는 똑같아요. 익스큐트 메소드. 파라미터 넘기지 않고. 자, 노티스 컨트롤러 하자. 그래서 뉴에서 넘겨주면 실행되는 메소드 똑같아요. 퍼블릭, 보이드, 익스큐트. 되셨나요?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얘네들을 이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하게 만들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추상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추상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상속해가지고 처리되는 거를 쓸수 있어요. 아시겠죠? 인터페이스는 타입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 퍼블릭, 보이드, 익스큐트가 존재한다. 타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통칭적으로 같이 쓰이는 건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 노티스 컨트롤러,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메소드는 요 메소드. 요 메소드를 만들고, 되었죠? 만드시고, 구현은 여기서 다 했으니까, 이게 실행할 때 이미지 컨트롤러 뉘에서 생성한 다음에 하면 이미지가 실행이 되고, 노티스 컨트롤러 뉘에서 생성한 다음에 넣어주면 그 노티스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되시나요? 그럼 그 중간에 뭔가 이제 저희가 처리를 막 해서 쓸수 있는 게그 만들 수 있어요. 쓸수 있는 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는 구현해야 될 내용이 바뀌지 않고 구현할 내용이 있으면 추상 클래스를 만듭니다. 구현할 내용이 없고 그냥 이런 처리되는 메소드 이름이나 파이널 변수만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지금 실행하자라는 것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는 주로 이제 이런 추상 클래스도 가끔 쓰긴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이거는 메인에다 만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라서. com.앱장의 메인. 일단 우측 버튼 눌러주세요. 뉴해주세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드세요. 인터페이스. 만들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그 컨트롤러를 만들 겁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에다가 컨트롤러 만들어주세요.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도 컨트롤러에다 실행하고 노티스 컨트롤러도 컨트롤러에다 실행을 하시고 보드 컨트롤러도 컨트롤러에다가 줘서 실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 뉴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컨트롤러하고 만든다. 되었죠? 그리고 위치는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 그냥 메인에다가 만들게요. 검점 앱장의 메인. 되시겠죠? 됐으면 PC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라고 쓰시고요. 그 컨트롤러 쓸 때는 얘랑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퍼블릭,
void, execute 안에 내용 구현된 내용은 다르다. 각각 다르게 작성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씁니다. 구현을 안 한. 자, 퍼블리 쓰시고요. 퍼블리.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퍼블리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없죠. 보이드였습니다. 보이드 없으고요. 그 실행되는 명령어 execute. execute 가로열고 닫고 파라미터를 넘기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면 구현을 안 했네. 그러니까 abstract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bstract를 abstract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쓴다고 해서 오류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오류나지 않고요. 인터페이스는 기본이 추상이에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다 추상이다. 메소드는. 아시겠죠? 기본이 추상이다. 그러니까 abstract라고 쓰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주로 쓰지 않아요. 주로. 이해되시나요? 써도 틀린 건 아니다. 써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생략을 합니다. 생략하시고. 그래서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 한 개 이미지 컨트롤러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요. 복사하시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해서 만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execute라는 메소드만 있으면 실행 가능합니다. 실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생성하고 호출한다는데 생성하고 넣어주면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자, 여기는 그럼 이미지 컨트롤러, 이미지 컨트롤러, 아, 노티스, 이미지 컨트롤러부터 할게요. 이미지 컨트롤러에다가 그 우리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쓸 때는 익스텐스 확장시켜서 원래 구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구현해 놓은 것을 확장시켜서 쓰겠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인프리먼트 포함시켜서 이 메소드를 포함을 시켜서 구현을 하겠다. 아시겠죠? 포함을 시켜서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고 인프리먼트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누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아, 되게 많네요. 컨트롤 컴.앱장에 메인에 있는 컨트롤러를 선택하시고 엔터. 이게 i가 되어 있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뜻이에요. 보라색 i 엔터 치시면 이제 컨트롤러가 상속되게 됩니다. 요 메소드가 지금 이제 상속받은 거죠. 상속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야 위에 거는 취소하고 얘를 써 골뱅이 override 이렇게 써주시면 아 이게 상속받은 그 메소드가 맞아 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류 없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컨트롤러에 있는 이 execute 메소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execute 메소드는 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선언되어 있는 거는 취소, 기각, 취소하고 얘를 사용하자. 아시겠죠? 얘를 사용해서 얘가 처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관련 있는 클래스가 된다. 관련 있는 객체가 된다. 그러니까 컨트롤러하고 관련 있는 게 됩니다. 이미지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서 이쪽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집어넣을 수 있다. 가 되는 겁니다. 얘가 부모죠? 얘가 부모. 알겠죠? 자동 캐스팅이 됩니다. 자동 캐스팅이 돼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를 상속한 거죠. 얘를 상속해서 이걸 쓴 거예요.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강제 캐스팅 할 수 있다. 강제 캐스팅. 아시겠죠? 얘는 강제 캐스팅 할 수 있고 얘는 자동 캐스팅이 됩니다. 강제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이 컨트롤러 안에다 뭘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이미지 컨트롤러를 집어넣었어야 강제 캐스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행할 때에 이제 컨트롤러라는 걸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메소드는 똑같이 익스큐트입니다. 익스큐트이고요. 노티스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인프리먼스 사용하시고요. IM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어요. 그러면 인프리먼스가 딱 보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칸 뜨시고 컨트롤러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러 앱장의 메인에 컨트롤러 쓰시고 예, 임포트 꼭 필요합니다. 임포트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르셔서 임포트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 빨간 줄이 났다는 얘기는 임포트가 안 돼 있다. 보통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cannot be reserved 이런 메시지 나오면 이게 임포트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 시켜서 사용하시고 얘 오버라이드 한번 붙여봐야 되죠. 골뱅이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류 없으면 얘 재정의한 게 맞아요. 위에서 상속받은 놈을 재정의해서 사용한 게 맞기 때문에 그 여기 부모가 갖고 있는 놈은 기각시키고 취소시키고 이거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생성해서 생성하는 것을 여기서 하지 않고 이제 생성하는 거를 이제 받아서 생성한 다음에 호출할 수도 있어요.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생성해서 넘겨요. 생성해서 넘기면 그 생성해서 넘긴 그 클래스의 execute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요.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뭐 액션 뭐또 execute 여기 execute 썼으니까 액션으로 쓰겠습니다. 액션 동작을 하자. 뭐 이렇게 쓰시고 클래스라는 게 만드는 거죠. 실행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메소드를 넣어서 생성해서 넘기면 걔를 그 받아다가 실행 그 처리해주는 실행해주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예, 컨트롤러거든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있고요. 메인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뉴 하시고요. 얘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클래스 한개 만들었어요. 클래스 실행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 execute, execution 또는 execute 실행하자. 실행하는 클래스를 한개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컨트롤러도 실행하고 서비스도 실행하고 뭐 이렇게 실행하는 그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execute예요. 실행이라는 거고요. 예, 피리시 누를까요? 실행인데 메소드 한개 만들게요. 퍼블릭이고요. 퍼블릭 스태틱입니다. 그 생성해서 실행하자 이렇게 만들면 좀 복잡해지고 뉴도 해야 되고 변수 이름 써가지고 뭘 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스태틱으로 만드세요. 스태틱 되셨나요? 스태틱 만드시고요. 이제 컨트롤러를 실행하니까 그냥 컨트롤러 아니면 런 이런 거 만드시면 돼. 어차피 컨트롤러하고 서비스하고 같이 만들 거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게요. 실행인데 컨트롤러를 실행할 거예요. 가로 갖고 쓰시고요. 컨트롤러를 받아요. 컨트롤러인데 T자 빠졌네요. 컨트롤러를 실행하자. execute. 실행하는데 컨트롤러를 실행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컨트롤러를 받아서 실행하는 거죠. 여기다가 컨트롤러 스페이스만 누르면 얘그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그래서 컨트롤러 이렇게 소문자로 받으시고요. 야, 이게 메소드 이름이랑 똑같네. 그래서 그냥 코드로 할까요? 컨트까지만 쓸까요? 컨트. 이 메소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아니면 런 컨트롤러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메소드 이름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래서. 아시겠죠?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컨트까지만 쓸게요.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름이 같으면 얘는 가로열고 가로닫고가 있으면 가로열고 가로닫고가 있으면 얘를 호출한 거고요. 없으면 얘를 얘 변수를 쓴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저는 구분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은 구분이 잘안 될까 봐. 아시겠죠? 변수 이름은 컨으로 썼고요. 메소드 이름은 컨트롤러라고 썼어요. 컨트롤러. 자, 중괄호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하는 걸 만드시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서 셉니다. 리턴 타입이 없죠? 리턴 타입은 실행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보이드.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죠? 보이드. 그래서 리턴 타입은 보이드로 씁니다. 보이드 써서 사용을 합니다. 보이드고요. 자, 여기 생성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생성해서 넘기면 컨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컨트 점 보시면 여기에 execu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실행하자. 실행하자. 그래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을 해서 실행하자. 근데 실행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 처리, 후 처리도 할수 있어요. 여기다 실수 한개 찍을게요. 실수. 여기가 컨트롤러 실행 전 처리. 실행 전 처리를 막할수 있어요.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러 하기 전에 뭔가를 이제 더 많이 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 처리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전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앞에다가 실행되면 이렇게 컨트롤러 execute 앞에 실행하면 여기다 실행되는 전 처리를 만들 수 있고요. 실행하고 나서 뒤에다가 뭔가 코딩을 짜면 여기는 이제 후 처리가 되는 거죠. 컨트롤러를 실행하고 나서 이겁니다. 아시겠죠? 컨트롤러 실행 후 처리가 됩니다. 처리. 여기는 전 처리. 실행하기 전에 처리하는 거. 얘는 후에 처리하는 거.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쪽을 잘 만들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희가 메인을, 그 나중에 메인도 굉장히 짧게 짤수 있어요. 메인 있는데, 메인 있습니다. 얘를 그냥 복사붙여넣기 해서 쓸게요. 요거 그냥 그 옛날 거니까 복사붙여넣기 하고요. 복사붙여넣기로 하시고요. 복사붙여넣기. 메인인데,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실행하니까, use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메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use 인터페이스 메인. 됐죠? 네. 메인은 메인인데,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보시면, 오케이 누를게요.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메인을 여세요. 유저 인터페이스 메인을 열어서 여기서 실행하면 똑같이 실행이 되거든요. 똑같이. 아시겠죠? 똑같이 실행이 된다. 되셨나요? 자, 얘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사용하지 않은 거라서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선 여기 execute라는 것을 이용해서 쓸 거예요. 그 컨트롤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처리한다든지 권한 처리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가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소를 해서 권한 처리는 서비스에다가 할 건데요. 서비스 말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권한 처리라든지 암호화 처리라든지 뭐 등등등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리턴에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이쪽을 거쳐서 가니까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건지. 네, 처리해서 다 끝났으니까 저희가 뭐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처리할 내용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다. 역슬래시 n 한개 써줄까요? 역슬래시 줄바꿈 한개 해주고. 아, 이 정도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들고요. 그럼 이제 메인에서는 유즈 인터페이스 메인에서는 생성을 하고 호출한다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쓰지 않고요. 아시겠죠? 익스큐트를 하면서 만드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고 호출한다는데 메소드 호출하는 건 익스큐트라는 객체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 때는 new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익스큐트도 지울게요. 지우시고요. execute 하시면서요. execute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메인에 있는 거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메인에 execute import 하시고요. 아시겠죠? 점 쓰시면 여기에 컨트롤러 실행하자. new에서 이렇게 컨트롤러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실행이 된다. 넣어주면. 생성을 해서 넣어주면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넣어주면 컨트롤 키꽉 누르고 컨트롤러를 클릭해 보시면 얘가 생성을 해서 얘가 데이터 값을 전달을 하죠. 여기에 주소를 생성된 걸 주소를 전달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러로 얘가 받아요. CNT 받으시고요. 전 처리 실행하고요. 실행을 진짜 해주는 거죠.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 처리 실행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1번만 했는데 1번만 1번 해당되는 메뉴 부분에 1번 여기 노티스만 했습니다. 자, 컨트롤 F11 누르시고요. 제가 이렇게 썼을 때 1번에 해당되는 놈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1번 엔터 치시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전 처리 실행됐고요. 권한 처리라든지 이런 거 써주고 공지사항으로 들어갔어요. 0번 눌러서 빠져나오면 이제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후 처리하고요.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처리를 할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사이에 내가 이제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처리를 무한로프 돌면서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는 이제 그 아까 익스큐트를 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익스큐트는 이미지 엔터 치시면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지로 현재 이미지 들어가게 만들었네요. 이미지를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대요. 이런 예, 2번 예, 2번 여기인데 예, 컨트롤러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이미지 컨트롤러를 생성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만드시는데 지금 2번이 아 여기 공지사항 부분은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다안 만들었나 봐요. 이미지 2번. 예, 아, 이미지 들어갔네요. 이미지 들어갔고요. 블랭크나 다른 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고요. 얘는 그 들어가면서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없죠? 얘는 익스큐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생성하고 호출을 한 거죠. 아시겠죠? 소스를 보시면 여기 이미지 들어갈 때 사용한 거, 이미지 들어갈 때 사용한 거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직접 실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실행해서 쓰면 뭐 중간에 뭘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코딩된 대로만 동작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코딩된다는 등장을 하는데 여기 위에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생성된 걸 넣어가지고 실행하면 여기에서 넣어줄 때 처리한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른 처리를 전부 다 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리고 실행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con.execute. 이게 실행이에요. 실제적인 실행은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앞에 있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니까 앞에 있는 걸 쫙 실행하고 그다음 메소드 호출해서 어디로 가요? 뭐 컨트롤러인데 노티스 컨트롤러를 생성해서 넣었으면 노티스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도 이거와 동일하게 바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이 바꾸시려면 new에서 생성한 거를 execute에서 한 것으로 이제 execute 안에 넣어주시는 걸로. 자, execute 쓰시고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실행하시는데 new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하면 실행하고 한다 이런 얘기죠. 저장하시고 요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는 종료를 하세요. 종료를 하시고요. 실행되고 있는 거 빨간색 눌러서 종료를 했습니다. 아니면 0번 눌러서 000 해가지고 종료를 하세요. 아시겠죠? 종료를 완전히 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거죠. 실행하시면 지금 공지사항 들어갈 때도 이게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전처리 됐고 권한처리나 이런 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번을 여기서 빠져나가시면 이제 후처리 뭐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거 찍어주시고요. 되시겠죠? 2번 이미지를 누를 때도 전처리합니다. 이미지를 눌렀을 때도 이렇게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거 들어오고 0번을 위해서 빠져나갈 때도 이제 후처리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죠? 처리해서 빠져나가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일단은 되게 간단해졌죠? 그리고 제가 뭐 반복적으로 코드를 해야 될 내용들 뭐 이렇게 요 위에 거나 아래 거는 반복적으로 코드해야 되고 호출하는 것도 코드를 해야 되는데 호출한 내용을 한 개로 정의를 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받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부모 타입, 얘가 이제 부모 타입에 해당돼, 부모 클래스 아니고 부모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부모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파라메터로 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단 서로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만드는 거죠. 인프리먼스 상속받게 만들어서 연관 있게 만들고 부모가 큰 거 자동 캐스팅 된다. 아시겠죠? 자동 캐스팅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데서는 이제 부모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얘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자식에 해당되는 것을 생성을 해서 넣어주면 자동 캐스팅돼서 이스큐트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 이스큐트 메소드는 어느 클래스에서나 다 있다. 이렇게 이스큐트 메소드는 어느 클래스 컨트롤러 클래스면 다 있다. 아시겠죠? 다 있게 만들어야 한다가 인프리먼스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얘는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갖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